60년 전통에다가 3대째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와. 저기 옛날 조리사 자격증이에요? 헐, 대박. 60년 전통은 다르네. 따짱하오, 워시즈양.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수원에 왔는데, 여기 수원에 그 되게 오래된 중국집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또 그 60년 전통에다가 3대째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아까 원래 허름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돼 있더라고요. 딱 봐도 이렇게 큰 중국집은 엄청 맛있는 곳 아닌가요? 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국집 되게 오랜만에 온다. 일단은 짜장면은 필수. 그리고 짬뽕도 필수. 중국식 냉면? 아, 요즘 좀 덥잖아요. 사장님, 짜장면 하나랑요. 네, 굴짬뽕 하나랑요. 중국식 냉면 지금 됐죠? 네. 새우볶음밥 하나랑요. 탕수육도 하나 주시고요. 깐쇼 왕새우요. 이거 많죠? 6명 먹을 수 있습니다. 아, 혼자 드시게? 네. 와, 맛있겠다. 와! 감사합니다. 짬뽕. 아, 짬뽕 국물도 있어. 일단은 바로 먹어야 돼요. 이게 면은 또 뿌니까 굴짬뽕인데 저는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하얀 게 나왔어요. 아, 하얀 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새우. 이런 새우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요게 중국식 그 냉면인데 제가 중국식 냉면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안에 땅콩잼이 있어요. 중국 냉면. 궁금해. 냉면 육수네? 완전? 새콤달콤하고 간딱 맛있는 그 냉면 육수인데 이대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땅콩잼을 섞을까 말까 너무 고민되는데 반 먹고 섞을까? 무슨 면일까? 짜장면 면보단 좀 얇은데 냉면 면은 확실히 아니에요. 헐, 대박. 완전 맛있어. 와, 이건 육수부터 면까지 완전 내 취향인데? 와, 여름에 진짜 맨날 먹고 싶은 맛이다. 감칠맛 완전 내 취향인데? 아, 이거 진짜 찐이에요, 찐. 너무 맛있어. 땅콩 안 섞으면 안 되나? 탕수육. 아, 근데 역시 탕수육은 구먹이죠. 찐 맛있는 데는 구먹이 진짜 찐 맛있어요. 소스가 일품이다. 진짜 맛있다. 왜 부먹이 맛집인 줄 알아요? 진짜 자신 있는 데는 부어도 자신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뭘 하는 거야 나. 와. 그냥 부어도 바삭해요. 맛집은 짜장 풀면 안 되니까 짜장 먼저. 와.
아 잠깐만 이거 냄새부터 맛있어. 자, 그냥 그 야 맛있네. 짬뽕 빨간 짬뽕 국물. 야, 아 제대로다. 사장님이 매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매실청이 매실청. 어 약간 그 진짜 진한데? 대체적으로 다 진하네. 하얀 국물도 한번. 와 이것도 맛있다. 이건 약간 김? 바다? 바다의 향이 나고 굴이 들어가서 그런가? 아 좋다. 어, 나 무슨 해장하러 온 것 같아. 어 맛있어. 면이 되게 탱글탱글해요. 와, 탕수육 하나. 사실 여기 여기 언제 오픈하신? 아버지가 중국에서 15살에 한국 와가지고 한 60년. 와 엄청 오래됐다. 사장님 2대째. 2대. 아 안녕하세요. 3대째 맛. 이거를 전부가 진짜. 무슨 의미예요? 한 번에서 많이 드신다고. 아,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어 하얀 국물도 괜찮은데? 좋은데? 이게 탕수육이. 부먹여도 맛있다. 부먹여도 바삭함이 느껴져요. 와, 여름에는 무조건 와서 한 번씩 먹어야겠다, 이거. 이야, 볶음밥 먹어봐야 돼요. 또 볶음밥이 맛있다고 블로그에서 봤거든요. 불향이 그냥. 맛있다. 불향이 끝내줘요. 너무 기름져도 좀 느끼하고 약간 안 기름져도 너무 담백해서 좀 별론데 딱 적당하다. 짜장소스랑 먹어도 너무 맛있어. 짜장소스가 되게 좀 짭짤한 편인데 좀 볶음밥이랑 잘 어울려요.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큰 새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약간 튀김인 줄 알았는데 해가지고 우와 와 새우 진짜 크다. 이거 보이시나요? 완전 맛있어. 아 이게 새우가 크니까 새우 맛도 진짜 엄청 진하고 소스가 미쳤네. 약간 깐풍 느낌도 나고 깐쇼 느낌도 나고. 머리까지 먹어주겠어. 그냥 손으로 먹을게요. 아까 손 씻었 딱 하셨습니다. 와 소스가 장난 아니야. 원핏. 뭔가 맛이 전체적으로 특이한 맛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냥 맛있어요. 중국집 맛있는 곳의 정석인 느낌? 생각날 것 같아요. 근데 수업까지 언제? 오는데 한 시간 반 걸렸어. 우리 집 앞으로 이전해주세요. 많이 시켜먹을게요. 탕수육도 근데 기가 막혀. 부먹이 이럴 수 있다고? 이런 느낌? 그럼 또 먹어볼까? 이야. 와, 이렇게 싹 찍어가지고.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머리도 먹어줘야 됩니다. 와, 너무 좋아. 와 이게 진짜 장난 아니다. 아 확실히 60년 전통은 다르네요.
어머, 우와. 저기 옛날 조리사 자격증이에요? 와, 신기하다. 와. 아, 볶음밥도 진짜 맛있어. 아, 끝내줘. 그 땅콩 소스를 한번 먹어볼까, 살짝?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섞어볼게요. 안 섞은 게 뭐 맛있으면 어떡하지? 맛있네? 어, 진작 섞어도 됐겠다. 이 국물 맛이 확 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구수해져요. 이것도 맛있다. 근데 되게 맛있다. 땅콩 소스가 진짜 잘 어울려요. 새콤달콤에 구수를 얹은 느낌? 볶음밥이 짜장 소스에 살짝 부족하니까 요거를 비벼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맛없을 수가 없지. 껍질째 먹을까? 껍질도 맛있는데? 껍질째 먹어도 맛있어. 껍질이 바삭바삭해서 껍질째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뭐야, 뭐야? 음식들 다 어디 갔어? 다른 데서는 엄청 더 많이 드시던데, 더 많이 드시고 먹고 싶은데 좀 아쉽네. 5시까지 수연이 가야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더 먹고 싶은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내가 왜 처음이야 마지막으로 됐어? 역대급 제일 맛있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그렇네, 우리가. 껍질이 튀겨서 약간 바삭해가지고 껍질째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제가 중국집에서 먹은 역대급 최고 맛있는 새우다. 볶음밥도 불맛이 끝내줘요. 머리 까먹어. 빠세! 하고 이렇게 따주면, 오! 대박! 다 드시고 입가시. 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모자랄 것 같아서. 아, 감사합니다. 와, 엑설런트. 이거 진짜 완전 추억이. 이거 파란색이랑 노란색 맛 다른 거 아시죠? 바닐라랑 프렌치 바닐라거든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와, 맛있다. 디저트는 중간에 먹어야 돼요.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다르네. 적당히 맛있는, 막 어, 맛있다 정도까지는 콜라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진짜 맛있으면 콜라를 안 먹어요, 잘. 아직 다. 마지막 새우.
우와 대만 대만에서 아 진출? 大家好，我是子阳。啊，대만대만어는처음해보자이제바로홍콩말로아레이홍레이홍한국어도잘못하는데 네오늘도잘먹었습니다네감사합니다